중요한 거는 그럼 2024년 말에 갔을 때 예. 지금보다는 높은 위치에 가 있냐. 예. 1년 후에 뭐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좀 보세요? 아, 이게 뭐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이런 매크로적인 관점도 있고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높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예.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불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새해 들어서도 갑자기 확 오르다가 물론 어제 그저께 갑자기 막 10%씩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네. 또 금방 회복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트코인이 작년에 수익률도 엄청 났고 다른 자산들을 압도했고 예. 좀 불장의 원인을 좀 뭐라고 보세요? 예, 이제 비트코인의 불장의 원인을 크게 뭐 두 가지로 이제 사실 나뉘는데요. 의견이 이제 첫 번째 뭐 원인은 반감기라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의견은 약간 거시경제 유동성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2008년에 처음 세상에 등장했고 이제 16년이라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상자산 사이클로 인해서 반감기라는 사이클로 인해서 이렇게 불장이 오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데이터를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4년 주기로 좀 반감기가 도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급등하는 현상이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는 미국 연준 자산과 기준금리 그리고 이거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반감기입니다. 첫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1년 뒤 2013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122배 정도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 자산이 좀 증가하는 양적 완화 구간이었고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금리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다 겹쳐가지고 날라갔겠네요. 예, 너무 좋았죠. 네. 비트코인 가격도 좀 낮았었고요. 가벼웠고. 와. 예,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에 반감기가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1년 뒤 2017년에 반감기 대비 이제 비트코인은 한 28배 정도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당시를 봤을 때는 이제 좀 양적 긴축에 들어가는 구간이었고 금리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기에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반감기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랑 겹쳐가지고 다른 분들이 좀 많이 좀 익숙하실 텐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반감기 대비 이제 최고가로 한 7배 정도 상승하는 구간이었습니다. 당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양적 완화 구간이었고 저금리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였었는데요. 사실 뭐 지금 세 번의 반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 완화 구간이었고 저금리 시기였고 두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양적 긴축이었고 금리도 인상기였는데 네. 이렇게 좀 가격이 상승했던 걸 봤을 때 네. 이제 이번 반감기에도 이렇게 좀 가상자산 사이클로 인해 가지고 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번 반감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신 거예요? 반감기가 이제 24년 4월 정도로 4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거기서 한 1~2년을 보는 건가요? 예, 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에서 한 25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게 자꾸 줄어들잖아요. 예. 상승률이. 예. 이번에는 몇 배 정도 보세요? 저희가 이제 지난 반감기가 한 7배 정도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한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또 폭락이 온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예, 당연히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좀 시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이신 분들은 예. 막 진짜 비트코인이 그 디지털 금으로서 네. 금의 시총을 넘어설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런 미래는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2008년에 나왔지만은 그때 당시에 뭐 100원도 안 했던 것이 사실 지금 이렇게 6천만 원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배제할 수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금 시총 넘으려면 18배, 17배 이런 거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 지금 이제 핵심 이슈 중에 하나는 예. 그 현물 ETF 통과권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뭐 거의 통과되는 것처럼 뭐 시기의 문제지. 예. 그죠? 예,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SEC와 이런 그런 자산 운용사들이 계속해서 합을 좀 맞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좀 계속 수정하면서 지금 보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되는 거는 되겠지만은 이게 언제 되느냐. 그게 약간 좀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가 그 되고 나서 예.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급등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단기 그 이
실현해서 예. 파는 분들이 많아서 한 예. 20, 30% 폭락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다양한 뷰가 있는 건 당연히 또 그런 게 시장 원리지 않습니까? 네. 저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승인이 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거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유세 팔자라는 네.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팔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 판다는 것은 또 누군가가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엔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의 이제 평단가가 어느 정도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 주식이 지지를 바탕으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만약에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가상자산 펀드도 운영하시니까요. 그런 식으로 단기 급등이 확 나오면 네.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저희는 이제 뭐 사실 뭐 단타를 잘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도 좀 사이클을 대비해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네. 사실 별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 그때 막 10% 20% 떨어지더라도 예. 거의 그대로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와 그리고 만약 여유 자금 있으면 더 사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때 막 혹시 잘못하다가 또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예, 왜냐면...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만약에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안 떨어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올라가려고 예상했는데 갑자기 떨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좀 긴 호흡으로 이렇게 좀 시장을 보면서 이제 그냥 살아남는다라는 전략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예. 언제쯤 그래도 매도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예. 게 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트코인 보통 반감기 이후 한 1, 2년 이후가 장이 좋았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 두 배가 정도 되면은 이제 원금은 회수할 예정이고 원금을 회수한 이제 수익금으로 이익금으로 이제 약간 알트코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예정인데요. 사실 그거는 이제 언제라고는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이제 그거는 약간 시장을 계속 살아나오면서 좀 대응을 하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내가 만약 1억을 투자했는데 네. 100% 수익률이 나면. 예. 1억을 그대로 빼고 예. 1억으로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걸로 이제 예. 그때는 알트로 예. 전환. 아, 예. 그럼 그때는 그러면은 알트로 전환하면 비트는 안 갖고 있으세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실현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비트를 보유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일단 알트 위주로 한번 더 플레이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뒤에 가서 예. 알트 투자 그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알트코인 예. 투자 부분에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투자를 좀 하실 때. 예. 좀 꼭 살피시는 그런 예. 뭐 지표들 등 게 좀 있으실까요? 예, 뭐 거시경제 관련된 지표들을 한 다섯 가지 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달러 인덱스입니다. 뭐 달러 인덱스 뭐 잘 아시겠지만 세계 주요 6개국을 이제 통화인 유로 그리고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와 그리고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대비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973년에 이제 그 3월의 값을 100으로 해서 이제 그때 당시 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율을 나타내고 있느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통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은 미국 달러 가치가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네. 의미이고요. 그래서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와 투자 시장은 보통 여기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 달러 인덱스가 102 포인트 수준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고 달러 강세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렇게 투자 시장은 약한 관계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뭐 미국 장단기 금리차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와 2년물 미국 채 금리 간 격차를 의미하는데요. 2년물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이제 결정하게 되면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이고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경기를 반영해 가지고 움직이는 금리입니다. 해당 지표는 약간 경기 선행 지수를 구성한 요소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보통 경기 침체의 전조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약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국 M2 통화량입니다. 미국 M2 통화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형태로 표현되는 통화량의 총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M2는 때문에 이제 경제 유동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M2 통화량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이제 미래 경제 상황을 예측을 하고 이제 전망을 좀 세우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는 이제 S&P 지수 옵션 가격의 향후 30일 동안의 변동성을 시장의 기대로 나타낸 수치인데요. 이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리스크 해칭을 위해 투자자들의 옵션 수요가 증가하고 이제 옵션 가격이 높아지고 빅스 지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은 이제 보통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는 뜻으로 공포 지수와 약간 비슷하게 약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빅스 지수의 상승은 투자단 시장의 하락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뭐 빅스 지수가 낮다 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한 14포인트 정도로 이제 코로나 2020년 코로나 때 이제 빅스 지수가 거의 53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 60포인트까지 올랐었습니다. 네. 그때 대비해서는 좀 지금은 좀 안정적인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이거는 CNN 머니에서 만든 지표인데요. 약간 투자 심리를 반영해가지고 7개의 지표를 종합해서 시장에 이제 내재된 공포와 낙관의 상대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통 0은 극단적 공포, 100은 극단적 낙관을 의미하며 보통 20 미만 시 매수, 80 이당 시 매도 지표로 좀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뭐 빅스 지수는 그렇게 높진 않겠네요. 예, 빅스 지수 높지 않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까 중요한 걸 좀 못 여쭤봤는데요. 예. 그 비트코인이 한 3, 4배 오를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지금 가격 기준인가요? 예. 보통 이제 반감기 기준 가격 네. 대비거든요. 아~ 반감기 당시에 뭐 이제 올해 4월인데 아~ 그때 뭐 5천만 원이었으면 한 그거에 대해서 3, 4배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7천만 원이다 하면은 그때 대비 아~ 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이게 예측은 그냥 참고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막 몇 억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예. 5억, 6억, 예. 50만 불 막 예. 이런 거는 왜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고 보세요. 막 6천만 원 정도 보는 분들도 있고 예. 차이가 되게 많이 크더라고요. 예. 사실 그게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예. 사실 어찌 보면 비트코인의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격이 사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되게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 이게 이 시장만큼 클 것이다. 전금보다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와 비교를 해서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네. 반면에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비트코인이 뭐 약간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네. 분들은 이제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가격이 좀 낮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마이클 세일러 뭐 네. 이런 분들 되게 엄청나시잖아요. 계속 사시잖아요. 가격 올라도 사잖아요. 네. 이번에도 사셨더라고요. 네. 12월 말인가 그때. 예, 예, 대단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혹시 뭐 표상덕 대표님께서 좀 이렇게 그 비트코인 주요 그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예. 좀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사실 뭐 마이클 셀러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사실 비트코인 ETF 현물이 예.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발츄라스라고 이제 그런 그 분석가, 블룸버그 분석가 그분 것들 이제 좀 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분 괜찮아요. 저는 뭐 그래도 나름 이제 제도권에 있는 분이고 비트코인을 또 이제 되게 좀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좀 자주 이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분이 진짜 미디어에 너무 자주 나오셔서 요즘에 예. 거의 뭐 실시간 방송하듯이 예. ETF 통과 어떻게 되는지 그 막 전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도 그러셨다요? 지난 반감기 때. 사실 지난 반감기 때는 막 그렇게 ETF가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막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이 가상자산 시장 시장의 좀 네. 중요한 변수들은 좀 뭘로 예. 보세요? 예, 이것도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것은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비트코인 이제 가격이 전고점 갱신 후 가격 횡보하는 경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알트코인이 급등하는 패턴을 좀 보이는데요.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게 두 번째 반감기입니다. 두 번째 반감기 당시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한 90% 이상을 위치하고 있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뭐 30% 40%까지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 시총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았던 이유는 이제 이런 코인이 사실 많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되게 좀 많은 도미넌스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이제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7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알트코인 시총이 상승을 했던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반감기에도 약간 비트코인 도미넌스 좀 상승을 한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보니까 도미넌스가 한 51? 네, 51에서 그 53 포인트 정도 왔다. 51에서 예, 53. 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한 60%에서 한 70 사이 정도. 예, 70은 좀 높긴 하지만 한 60% 좀 넘지 않을까. 거기까지는 간다. 예, 예.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 60까지 가서 예를 들면 예. 이제 BTC가 하락하면 알트코인의 예. 도미넌스가 예.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알트코인 투자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좀 낙수 효과가 되는 거고 약간 비트코인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약간 또 하시는 분들도 그 있으실 테고 그 부분도 뭐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트코인 MVRB라는 지표입니다. 비트코인 MVRB 지표는 이제 코인의 시가총액을 원가 개념인 이제 리얼라이즈드 캡 이런 실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인데요. 이제 현재 이제 코인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혹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현재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과 평균 매수 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면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1 이하일 경우에는 저점, 3.7 이상일 경우에는 교점이 좀 많았었습니다. 해당 지표는 뭐 이제 국내에서는 크립토컨트라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한 2.5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올라왔네요. 예, 좀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저점은 아니네요. 예, 아주 저점도 아니고 아주 고점도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기에는 그래도 적정한 수준이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들어갈 만한데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네. 예. 세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200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비트코인 200주 이동 평균선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 가격의 200주 평균값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200주 이동 평균선은 바닥 가격이었고 강력한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2008년 비트코인 이후 역사적으로 200주 이평선이 한 7번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를 이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약간 매수 적기의 시기였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약 4년 주기가 보면 보통 한 200주 정도 되거든요. 이 시기와 약간 어느 정도 좀 겹치지 않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대표님, 요 위에서 아까 그 MVRB 있잖아요. 네. 2.5면은 들어간다 하셨는데 언제면은 이제 안 들어가세요? 좋았죠. 이제 3 넘어가면 3 조금 넘어가면.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알트코인 시가총액입니다. 이게 토탈3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뷰에서 좀 볼 수 있는 지표이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해당 지표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 도미넌스 그리고 가상자산 시가총액을 전체를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에는 좀 유용한 지표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다섯 번째는 이제 가상자산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거시경제에도 이제 CN에서 만든 것이 그 공포와 탐욕 지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 국내 업비트 운영사인 주나무가 만든 또 지표로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 이하에서는 약간 매수 그리고 82 이상 시에는 약간 매도 지표로 좀 활용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애매하게 막 한 50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다양하게 좀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지켜보기도 하고. 지켜보면서 이제 시장이 어떤지 이런 걸 좀 지켜보면서 좀 전략 적극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이제 뭐 크립토컨트도 있고요. 네, 트레이딩 뷰도 있고 그리고 룩인투 비트코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좀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좀 질문을 드리면은 1월 10일에 이제 이루어진다고 해서 뭐 빠르면 오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뭐 10일 아니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사실 이게 보면은요. 한번 데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데드라인이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1월 10일에서부터 15일 사이에 좀 데드라인이 좀 집중이 되어 있고 가장 빠른 게 아크 21 shares 비트코인 ETF인데요. 이거는 이제 최종 데드라인이 1월 10일로 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기사에서 전부 다 1월 10일이면은 이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되게 변동성도 많이 클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사실 1월 3일에 이제 그 매트릭스 포트라는 이제 리서치 업체에서 이제 비트코인 모두 다 거절할 것이다. 무지한. 나는 이제 기사 하나로 이제 갑자기 비트코인 10% 급락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하지만 이제 다시 이제 또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또 이제 반박 해명을 하면서 다시 좀 약간 비트코인 다시 좀 원상 회복을 했는데요. 그런 것만 봤을 때도 이제 얼마나 이런 변동성이 클지 이거엔 좀 감히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ETF 승인 안 되면 폭락하는 걸까요? 그거에 뭐 폭락까지는 아니고 한 10% 정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또 그 조금 긍정적으로 봤던 건 10%가 사실 많이 빠진 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많이 안 빠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회복 속도도 거의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거의 한 7, 80%는 회복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뭐 이게 되게 변동성이 크지만은 이제 그만큼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튼튼한 이렇게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놀래서 막 던지시는 분들 많을 텐데 또 예. 그걸 기회 삼아서 더 매집하신 분들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추가적으로 이제 이 데드라인이 있는데요. 네. 이제 좀 재미난 점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광고를 미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신기한 게 이제 작년 12월 18일에 비트와이즈도 네. 이제 광고를 게재를 했고요. 해시덱스라는 가상자산 운용사도 23년 10월 21일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큰 금융회사인데 바네크도 이제 작년 29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광고를 게재하면서 되게 약간 상품을 서로 이렇게 좀 광고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되게 좀 재미있는 현장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ETF 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회사고. 예. 그러면 이거는 거의 통과된다고 보고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깔려 있겠죠. 그래서 저게 뭐 당장 뭐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죠. 당연히 이제 뭐 보완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는 자기들도 이제 확정을 하고. 이렇게 광고를 했지 않을까라고 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3월로 연기가 되면 예. 광고를 너무 일찍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 그런데도 있죠.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이렇게 한 거군요. 얘들은. 예, 그럴 수 있죠. 아, 그렇게 해야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딱 출시됐을 때 여기를 먼저 찾을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좀 그런. 그러니까 그건 봤어요. 그 회사들마다 예. 그 수수료 경쟁하고 예, 있다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 뭐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될 거면 뭐 굳이 막 경쟁을 하는 이유가 없으니까 아. 예, 좀 일단 가상자산 운용사들 자체는 좀 분위기는 그렇다라는 점을 뭐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재밌네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또 예, 사실 뭐 금 ETF랑 한번 비교를 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금 ETF 경우 2004년에 그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미국 자산 운용사에서 출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출시 이후 이제 8년 정도 동안에 금 가격이 한 5배 정도 상승하는 걸 보였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이와 비슷한 와. 게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ETF가 중요한 거는 가상자산이 좀 위험한 자산이지만 이제 그런 금융기관의 이름을 빌리면서 약간 안정성을 좀 노릴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뭐 굳이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금융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좀 그 기관이나 기업들의 자금 유입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블랙록이나 뭐 피엘리티나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로 하면 삼성이나 미래에셋이나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그럼 진짜 신뢰감이 생기겠네요. 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그 반감기로 예. 세네배면 예. 이거 금 ETF면은 이게 뭐 더해지거나 곱해지면 예. 10배 이상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현재 2024년 1월 현재 금 시가총액이 한 13.8조 달러입니다. 아. 한국 돈으로는 1경 8천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예. 이제 글로벌 1등 주식 애플 같은 경우가 2.9조 달러로 아. 약 3,800조 원 되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한 0.85조 달러로 1,100조 원의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비해서는 한 16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한번 이쪽을 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이제 금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경 8천조 원이고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에서 한 10위 정도의 자산인데요. 그래도 세계 10위네요. 예. 대단하네요.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구시에서 1위보다 높고 예. 삼성전자보다도 높은 거잖아요. 훨씬 높습니다. 와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아무로 막 지금 16배 차이가 나는데 비트코인이 막 금의 절반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지금 가격 대비 8배야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 아까 바네크가 예. 조금 큰 자산운용사라고 하셨나요? 예. 그래서 2024년 4분기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달성이라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더라고요. 예,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예, 저도 이제 다양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또 자료를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이제 사실 지금 바네크 그리고 메사리, 스탠다드 차타드, 비트와이즈 등 기관들이 2024년도에 가격을 예측한 것입니다.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2024년도 비트코인 가격은 최소 6만 달러입니다. 마크 모비우스라는 곳에서 이제 예측한 게 6만 달러이고요. 최소? 네, 최소. 그리고 최대 많이 예상한 게 이제 메사리라는 이제 곳인데요. 60만 달러 예상했습니다. 바네크는 27.5만 달러, 코인 펀드는 50만 달러. 2024년? 24년입니다. 와, 네. 별로 안 남았는데. 아, 그래도 이거 네. 6만 달러라 해도 예. 지금 4만 달러 정도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50% 더 가네요. 예,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 이제 뭐 글로벌 스탠다드 차트든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10만 달러를 예측했습니다. 네. 이들을 이제 평균을 내면 한 18.3만 달러로 2.4억 정도입니다. 오. 지금이 한 6천만 원 좀 안 하니까 한 4배 정도 클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서런 이제 기업들도 이제 글로벌 매크로 경제 그리고 이제 반감기 그리고 네.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그런 거를 고려해서 좀 지금보다 높은 가격을 예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에 보실 때 바네크나 비트와이즈가 아까 광고한 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재밌네요. 예. 네. 네. 그러면은요, 대표님 네. 지금 이제 뭐 ETF 승인도 앞두고 있고 예. 반감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아까 4월 10일? 4월 지금 4월 예, 중순경. 주, 예, 중순경. 예. 그럼 어떻게 좀 지금 예.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뭐 역사적으로 반감기가 세 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감기 후 한 1, 2년 이내에 되게 비트코인이 아. 가격이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이제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알트코인이 좀 상승하는 기조를 보였었는데요. 이제 지금 1월이니까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현금이 좀 있다면은 이제 뭐 한 번에 뭐 다 지금 비트코인 들어가는 기보다는 3개월 동안 좀 분할 매수를 그래요. 하시고 이제 그거를 좀 잘 묵혔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시고 네. 나머지를 이제 뭐 알트코인에 좀 투자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를 하면 좀 좋은 성과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아.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이 돼 분할 매수로 예. 접근을 하면 좋겠다. 반감기에 네, 호재가 크니까. 예. 근데 오늘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 비트맥스 창업자인가요? 그 아서 헤이지라고 예, 그분이 되게 예측을 잘하신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 이제 들어가죠. 근데 그분이 보니까 자기는 3월까지는 매수를 안 하겠대요. 예. 한 2, 30% 폭락 단기 일시적 조정이 올 수 있어서 예. 그런 의견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이슈로 보면 작년 한 9월, 10월부터 되게 사실 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사전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빠르면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뷰도 있고 늦으면 3월에 될 거다라는 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반영되었던 거품이 좀 가라앉으면서 뭐 그렇게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사히지는 워낙 좀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과거자를 좀 찾아봤더니 뭐 맞춘 것도 되게 많으신데 틀린 경우도 있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도 안 사고 있으면 예. 그거는 좀 진짜 리스크가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닥을 잡고 막 고점에서 팔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예, 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보통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판다는 심정으로,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안정적이고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ETF랑 반감기 이슈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네. 또 뭐 2024년 상반기에 좀 주목해야 할 예. 암호화폐 관련 이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이것도 한 다섯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좋았어요. 손가락 나오는 만큼에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입니다. 현물 ETF가 승인되냐 거절되냐에 따라서 되게 많은 변동성을 가져올 것인데요. 지난 1월 3일에 아까 말씀드린 뭐 매트릭스포트에서 이제 SEC는 1월 중 접수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모두 거절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이걸 좀 잘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이제 올 4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채산성이 줄어들면서 이제 공급량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수요를 증가하는 측면이고 이 반감기 같은 경우는 공급을 내리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 둘 다 경제학적으로 예. 기본 원리에선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 그렇구나. 예.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입니다. 사실 뭐 아직 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안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라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으실 텐데 네, 이제 아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는 이더리움이 이제 두 번째 강자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서 올해 중순 또는 하반기에 다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좀 되게 전망이 이런 전망이 좀 중론을 펼치고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라는 법이 시행됩니다. 이제 올해 6월부터 부분 시행이 좀 될 예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소비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법이고 이제 좀 구체적이고 좀 명확한 그 체계를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오히려 이제 좀 안정성 측면에서 좀 기관들의 자금들이 유입이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대중화와 채택에 대한 좀 움직임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국가들의 움직임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가상자산 결제 도입
등의 움직임이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대중화가 좀 더 빨라진다면 그만큼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격은 좀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2024년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좀 신설이 되고 ETF 상품이 좀 출시되는 등 제도권대로 좀 편입이 되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속도가 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좀 변동을 하는지 이거를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유럽도 가상자산 규제법을 만드는군요. 예. 미카. 예. 이미 만들었고 이제 시행령이 이제 6월에 이제 좀 시행된다라고 이미 만들었고. 예, 이미. 아, 올해 6월에 바로 시행이에요. 예, 이제 부분적으로 6월에 시행되는 것이 있고 네. 계속 12월에 또 시행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이 정도로 이렇게 제도권에 예. 편입이 되고 제도권들이 준비를 하고 예. 진짜 뭐 옛날처럼 비트코인 사기고 빵원으로 가고 휴지 조각 될 거다 쓰레기다 이런 예. 말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는데 예, 이렇게까지나 이제 국가들의 움직임과 이런 금융기관들의 제도권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 와. 그런 건 뭐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와 저도 비트코인 그 공부한 게 투자를 시작한 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사기라는 얘기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와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이게 예. 이렇게 바뀌네요. 네, 예, 그렇게 좀 바뀌더라고요. 와 예. 신기하네요. 예. 저 이더리움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 그 이더리움도 그 이더리움이 사실 2023년에 네. 사실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예. 또 다른 알트코인 예를 들면 솔라나나 뭐 예. 아발란체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좀 크지 않았다. 예. 이더리움 환물 갔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요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더리움이 좀 약세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아, 네. 이제 아마 이게 뭐 이더리움의 레이어 1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실 뭐 다른 레이어 1 코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아발란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제 레이어 1 코인이라는 것은 이제 독자적으로 좀 생태계를 이제 운영하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디앱이나 플랫폼 등 이제 독자적인 생태계 확장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이더리움 그리고 뭐 솔라나, 아발란체, 카르다노 등이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레이어 1을 말씀했으니 레이어 2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어 2 코인은 이제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된 별도 네트워크로 기존 블록체인 처리 속도의 향상이나 수수료 절감을 좀 목표로 하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표적인 것으로는 폴리곤이나 옵티미즘, 그다음에 아비트럼 등이 있고요. 이제 작년에 보면 이제 이더리움이 사실 좀 많이 좀 못 나갔고 이제 반면에 레이어 1 코인들이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솔라나 보시면 알 텐데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뭐 괜찮은 이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었고요. 또 작년에 보면 이제 업비트에 상장되었던 레이어 1 코인 중에 세이라는 코인과 수이라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둘 다 이제 세이 같은 경우는 좀 디파이에 특화된 레이어 코인이고 수이 같은 경우는 웹3에 좀 특화된 레이어 1 코인입니다. 이제 레이어 1 솔루션이지만은 약간 레이어 2처럼 이제 이런 확장성과 속도적인 부분을 좀 더 기술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킨 레이어 1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작년에 이제 이더리움이 좀 약진을 하면서 좀 못 나가면서 이제 얘네들이 좀 오히려 그러니까 빛을 발했던 시기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보면 덴쿤 업그레이드라는 것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 시에 이제 레이어 2에 대한 이제 데이터 가용성 비용을 좀 줄여서 사용자들의 비용 절감으로 좀 이어질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웹3 지갑 개발사 수쿠라는 곳에서 루카스 애닝 CTO가 이런 말을 또 했었습니다. 롤업 기반 레이어 2 가스비를 100배까지 줄여줄 것. 이제 이더리움 이제 이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가스비를 되게 많이 줄여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예. 그 비용이 비싸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가스비, 예. 가스비라고 하던데 예. 그러니까 그게 100배 줄어든다는 예. 거죠. 예.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도 빨라지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이더리움이 2024년도에는 이제 2024년에 못한 걸 더 확실히 클 것이다라는 뷰가 좀 있고요. 아 그럼 솔라나처럼 막 빨라지는 거예요? 약간 뭐 솔라나가 사실은 지금 보면 이더리움이 TPS라고 하는데 보통 이더리움이 한 15초에 한 15개 정도를 처리를 하면 솔라나는 뭐 최대 6만 5천 개까지 처리를 한다라고 해서 사실 상대는 좀 안 되긴 하지만 사실 뭐 그게 어떻게까지 얼만큼 빨라질지는 뭐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미디어로 봤을 때는 예. 그 비자도 막
6만 개, 뭐 몇 개 하는데 예. 이번에 덴쿤 이걸 통해서 뭐 예. 비자는 넘어선다, 훈련하는 예. 못 넘어선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잘만 되면 그럼 가격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죠. 비자 정도면 꽤 빠르잖아요. 그렇죠. 실제 우리 일상에서 문제가 없잖아요. 예, 쓸 수 있는 정도이니까요. 충분히 뭐 괜찮을 것 같고 사실 뭐 이더리움 창시자인 펠릭 딜링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24년 로드맵을 좀 발표하면서 자기들은 좀 지속 가능하고 속도도 개선하고 이제 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좀 소비자들에게 좀 더 안정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더리움으로 좀 더 디벨롭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당연히 이더리움을 찾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뭐 솔라나에 있었던 걸 차익 실현을 하고 예. 어떤 일부는 또 이더리움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예. 혹시 그 좀 먼 미래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먼 미래이긴 할 수, 아니, 그 미래일이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예. 솔라나가 아니면 솔라나를 포함한 다른 알트코인이 예. 레이어1이 그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미래가 나올 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되게 재미난 질문인데요. 충분히 뭐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뭐 이제 코인이라는 것들이 뭐 2010년도 초반에 있었던 코인이 지금은 없어진 코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더리움도 지금은 굉장히 좋은 또 플랫폼 코인이지만은 네. 이제 또 반대로 이제 좀 더 뭐 한 5년 뒤, 10년 뒤 뭐 또 새로운 더 기술이 진보가 된다면은 이를 또 새로 없앨 수 있는 나올 수 있다. 그런 거 충분히 열어두고 예,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뭐 진짜 좀 이게 또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뭐 빅테크들 있잖아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예. 만드는 거죠. 예. 뭐 메타가 옛날에 시도하다가 잘 안 되긴 했지만 그런 걸 만들어서 예. 이더리움 생태계 플랫폼을 예. 이렇게 제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되게 그런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페이스북 메타에서도 이제 그런 코인을 만들려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잠깐 멈춰 있지만은 아마 그들도 이제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가 커가는 과정을 그렇죠. 보면서 이제 산업을 받아들이고 산업을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솔라나가 그 거버넌스적으로 봤을 때 되게 중앙 집권화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30명이 뭐 30% 이상 뭐 갖고 있다고. 예.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주식회사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예. 때는. 그러면 뭐 빅테크가 한다고 해도 예.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빅테크가 해서 좀 더 좋은 맞아요. 속도와 좀 더 좋은 저렴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된다면 당연히 소비자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니까요. 이미 또 서비스도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다 사용하고 있고 거기서 예. 쇼핑몰도 다 할 수 있고 막 이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훨씬 효용성이 클 것 같은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게 나온다 해도 예. 그 이더리움까지는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은 대체를 못 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약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뭐 비트코인도 속도도 좀 느리고 수수료도 좀 비싸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뭐 플랫폼 코인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약간 디지털 에셋으로서 자산으로서 좀 더 이렇게 활용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마이클 세일러 그분은 사업은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번호부에 이렇게 납부 하시는 건지. 근데 비트코인만 네. 사는데 주가는 네. 지금 막 5배 막 오르는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워낙 좀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고. 와. 아, 이번에 그리고 네. 보니까 주식, 네. 그 스톡옵션 주식도 팔아가지고 네. 개인으로 비트코인 살 거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저는 근데 진짜 그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사실은 그분 뉴스 나와서 그분이 매수할 때 저도 네. 샀거든요. 오. 뉴스 나올 때마다 예. 정신적 지주다 예. 힘들 때 저분을 보고 샀어요. 예. 너무 그 강의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샀는데 와 그때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살 때 보면은 고점에서 많이 사셨어요. 예. 한 절반 정도는 좋아요. 고점에서 사셨거든요. 예. 최고점. 예. 근데 그 분할 매수를 계속 하셔가지고 지금 2조인가 예. 수익 구간이지 않습니까? 아 그거 보면서 이게 이전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막 그렇게 좀 긴 호흡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좀 기회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솔라나에 대한 관심이 엄청 크더라고요. 예. 솔라나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사실 뭐 현재 솔라나는 시가총액으로 했을 때 570조 원 정도로 이제 전 세계 상장 시총으로 한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지원을 받으면서 좀 이름을 많이 날렸었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FTX가 파산하면서 이제 대규모 매도가 예상되어서 솔라나 가격이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 한 95% 정도 빠졌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기대감과 그리고 FTX가 채권자와 좀 합의를 하면서 이제 솔라나가 좀 많이 반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었던 점은 FTX 채권을 인수한 곳 중에
그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아. 거기가 이제 골드만삭스의 자회사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재미있었던 이슈였지 않냐 생각하고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대비 거래 속도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 수수료도 좀 많이 낮고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은 초당 TPS가 이제 15개 수준이라면은 솔라나는 최대 6.5만 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제 되게 압도적으로 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솔라나가 이제 블록체인 웹3 내에서는 이제 좀 이더리움 시장을 좀 뺏는 이더리움 킬러라는 이름을 좀 많이 듣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뭐 지금 충분히 많이 작년도에는 좀 많이 가격이 올랐고 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매도세가 있어가지고 네.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이제 활용도 측면에서는 좀 괜찮게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제휴도 많이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마스터카드랑도 제휴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좀 작년에 사실 SEC가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로 소송을 제기를 한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증권성 코인으로 분류되는 코인들이 있다. 너희들 거래소에. 근데 그 중에 이제 솔라나가 좀 포함이 됐었거든요. 사실 그 소송이 아직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2024년도에 한번 좀 그런 걸 좀 유심히 지켜보면서 솔라나를 투자하신다면 좀 유의 깊게 보시며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트코인은 증권성 이슈에서 벗어나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더리움은 좀 어때요? 이더리움도 사실 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도 어떤 쪽들은 이더리움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결국 이더리움 이제 지분 증명으로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그거를 SEC가 어떻게 좀 판단을 하느냐, 걸면 걸 수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이제 그런 걸 좀 어떻게 파헤쳐 나갈지 한번 좀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SEC도 재밌는 게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엄청 부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네. 뭐만 얘기하면 다 노노노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되게 적극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피드백도 주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네. 알트코인이 네. 그 생각보다 되게 폭증을 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알트코인 폭증한 이유는 이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좀 유입이 좀 많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USDT가 있습니다. 테더라고 하는데요. 야. 이제 2022년 12월에 시가총액이 한 82조 원이었는데요. 와. 이제 그 2023년 12월 시가총액이 한 120조 원 정도로 한 4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년 만에. 그래서 이로 인해가지고 유입된 유동성이 이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에 좀 훈풍을 불러왔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네. 그 테더를 네. 사는 이유는요. 네. 이게 지금 달러랑 1대1로 거의 트레이딩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네. 달러로 사는 게 아닌가요? 달러로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달러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또 다른 뭐 테더로 사는 사람도 있고. 예.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테더로 사는 게 아니라 예, 원, 그냥 원화로 바로 사잖아요. 예. 근데 외국은 그게 달러로도 살 수 있고 테더로도 살 수 예.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테더를 많이 상승을 하면서 그 테더 가지고 이제 이런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좀 투자를 하면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그런 상승이 있었지 않나.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그 유입량이 늘었다는 거는 예.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암호화폐 쪽에서 되게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예. 아. 돈이 들어온 거죠.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돈을 이렇게 넣어 파킹을 해놨고 아. 그 돈을 활용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약간 그 뭐 가상 세계, 뭐 메타버스 같은 그런 것에서의 달러 같은 느낌으로. 예. 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유입도 있었지만은 네. 이제 좀 비트코인 가격 도미넌스 그리고 알트코인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작년 12월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5% 정도 고점을 찍었었고 이제 지금 현재 현고하면 52.7%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년 연말 그리고 알트코인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 도미넌스 알트코인 상관관계는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좀 기록하면서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다가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간 낙수 효과가 좀 발생을 합니다. 아. 이때 보통 도미넌스가 하락할 때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좀 불장이 좀 오는데요. 이게 불마켓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사실은 제일 좀 알트코인에 투자하기 좀 좋은 시기라고 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좀 상승을 하면서 도미넌스도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한 40%대에서 지금 55%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때는 사실 알트코인은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비트만 좀 많이 상승했던 경우가 있었고 때문에 알트코인 소폭 상승했지만 최근에 도미넌스가 조금 하락하면서 불장이 좀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뭐 행보를 할 때는 이제 뭐 크게 뭐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할 때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 뭐 도미넌스가 사실은 약간 무의미한 정도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이제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이 시기를 좀 잘 노리면은 알트코인으로 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나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투자는 비트코인을 좀 중심으로 봐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이게 뭐 국내에서도 뭐 코스피를 1위 삼성전자 그리고 뭐 이런 코스닥에 이제 약간 좀 소형주 보면 이제 보통 삼성전자 먼저 가고 얘들 좀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좀 약간 비교해 보면서 하시는 것도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표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서 예.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외우셔도 좋고요. 이제 아마 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좀 아마 익혀지실 겁니다. 비트코인 제대로 만나면 예. 몇백 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많고요. 하루에 막 그 한 20배, 30배 오르는 하루에. 코인들도 있었습니다. 불장인 경우에. 혹시 알트코인 몇 개만 찍어주세요. 아, 제가 그럴 정도의 능력은 안 돼요. 네, 그러면 예. 그때 한번 예. 그 초빙해서 예. 그때 그냥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예. 그 대표님께서 아까 예. 앞서서 이제 블록엑스 예. 소개시켜주시면서 가상자산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동산 시장도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2024년도에는 좀 고금리 여건이 좀 지속되면서 이제 개인들의 부채 부담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뭐 시중금리 같은 경우는 약간 완만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는 지금 좀 높은 수준이고요. 이제 금리 인하에 좀 돌입하기 전까지는 가계 대출이자 상환 부분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좀 부담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의 줄다리기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매도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한 이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좀 있을 것이고요. 매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 부담 지속이 있고 고점 대비 아직 가격 조정 폭이 한 10% 20%밖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다리기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요의 이제 양극화 현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재하락할 것에 대한 이제 불안감으로 우량 자산을 좀 선호하는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보다는 약간 경기도권을 좀 선호할 것이고 경기도권보다는 서울을 좀 선호하는 그런 쏠림 현상이 좀 더 많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거시경제 부동산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사람들이 실제 이제 거주하는 의식주 중 하나이고 금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투자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황금성 측면이 좀 중요한데요. 황금성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주식 그리고 부동산 순으로 좀 속도가 좀 다릅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매도하면 당일날 이렇게 출금이 좀 가능하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하고 보통 D+3일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3일이라는 거래 시간이 존재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도를 하고 싶다. 하지만 매수자를 찾기 전까지는 황금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은 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덜 받거나 더 받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투자자산으로서 모두 좀 비슷한 영향은 받지만 이제 속도의 차이 때문에 이제 그런 왜곡된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비트코인을 이제 한번 부동산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의 장점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이제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고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부동산과 달리 좀 실제로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있냐 없냐 약간 이런 의구심이 있지만 뭐 그런 정도의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상승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공사비가 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좀 감당이 좀 어려운 수준입니다. 최근 뭐 태형 건설 워크아웃 이슈만 봐도 좀 그렇고요. 이제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PF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인데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분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때문에 이제 이런 태양건설의 워크아웃 이슈도 좀 발생을 했던 것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아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뭐 그런 이슈가 좀 완화될 때까지 네.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일단 그래서 지금은 좀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보다는 좀 비트코인이 좀 더 괜찮은 투자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비트코인에 좀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이후에 이제 뭐
비트코인 사이클도 있겠지만 주식 그 부동산 사이클도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면서 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 지금 보면은 태영 건설도 그렇고 뭐 협상하는 내용 보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예. 또 태영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건설사 위기론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부동산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예. 비트코인은 지금 호재가 그래도 큰 호재가 눈앞에 있으니까. 예. 비트코인에서 한번 먹고 그거 갖고 부동산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맞습니다. 제 꿈도 그거입니다. 네. 아, 그 아까 네. 저 질문을 이거 빠뜨렸는데 네.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강세가 계속 되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막 가격이 더 올라가요. 네. 아까 막 금시총도 넘을 수 있고 막 이런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달러의 가치는 네. 이게 사실 비트코인하고 달러를 좀 대치해서 보는 관점도 있잖아요. 네. 탈달러 현상 예. 이런 걸 조금 더 강화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아마 그건 대부분 이제 비트 맥시멀리스트들이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제 비트코인 대중화로 인해서 달러가 망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강세가 이제 탈달러화를 엄청 부추기진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미국 전통 금융 기관들의 한번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미국 전통 금융 기관들이 이제 제도화를 하는 이유는 이제 오히려 미국 달러가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함으로써 달러의 유동성을 이제 창구를 하나 더 만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제일 큰 이슈이긴 한데 동시에 이제 작년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이미 출시가 되어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시타델이나 찰스 슈왑 등 미국 전통 금융 기관들이 그 가상자산 거래소의 EDXM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도권 내로 편입을 하면서 이제 달러가 들어갈 수 있는 창구를 계속 만들어 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금융기관들이 왜 그렇게 움직이냐 하면은 금융기관들은 경제적으로도 좀 밀접하지만 사실 정치랑도 많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금지한다, 사기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 이제 금융기관들이 갑자기 태도를 전환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이고 상품으로서 인정하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자기네들 달러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뭐 비트코인의 이런 어댑션이 이제 탈달러화를 부추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런 어댑션이 좀 더 이제 달러의 가치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시중에 많이 풀린 거를 예. 가상자산 쪽이 좀 흡수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도 될 수 있겠네요, 진짜로. 예. 아.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하고 예.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하고 예.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하면 예. 1억 있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은 저는 조금 더 비트코인을 분할로 매수를 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지금은 이제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감기라는 이슈가 있고 반감기 이후에 1, 2년 이내에 비트코인이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사실 가상자산 자체가 위험 자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안전 자산을 찾으려면 또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좀 대부분의 포지션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더리움까지 투자를 해야 한다 하시면은 뭐 비트코인 한 80% 이더리움 한 20% 정도의 그런 비율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트는 이제 비트에서 100% 내고 원금 뺀 다음에 하시는 네, 거고. 맞습니다. 아, 그렇게. 예. 그 비트가 만약에 한 3배 가면 예. 이더는 6배 가고 막 이런 건가요? 약간 좀 그런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이제 비트가 좀 무겁지 않습니까? 시총이 네. 크고 지금 전세 가상자산 시장 중에 도미넌스가 55%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무겁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는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 뭐 리스크는 또 그나마 좀 더 적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좀 덜 먹더라도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좀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전략을 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도 어제 그저께 10%씩 빠지면 네. 사실 뭐 삼성전자가 10%씩 빠지고 이러면 거의 없잖아요. 네. 제가 코로나 이후에 못 본 것 같은데 그쵸. 코로나 때도 10% 빠졌었나? 그렇죠. 쉽지 않죠.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예. 뭐 사실 뭐 플러스 되는 거는 그게 크게 막 이렇게 막 환열이 있다 하지만은 마이너스 될 때 사람들이 더 큰 스크래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봤을 때는 그냥 조금 그나마 안정적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네. 좀 질문을 주시는 게 2025년 금투세 있잖아요. 네. 그거
좀 한번 금두세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금두세를 폐지한다라는 뭐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25년도에 이제 그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이미 좀 예전에 예견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제 최근 금두세 폐지해야 된다라는 뉴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가상자산 과세도 그럼 없애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약간 가상자산 과세와 금두세는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약간 선을 좀 명확히 그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이제 기타 소득에 해당되고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라는 의견인데요. 이제 올해 아마 총선이 4월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총선이 4월에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선거에 맞춰가지고 포퓰리즘 정책을 좀 내놓을 텐데, 그에 따라서 이제 가상자산 과세가 어떻게 좀 될지 좀 지켜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으로 좀 판단을 더 연계될 가능성도. 연계될 가능성도 뭐 없진 않지만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상자산 이런 과세는 할 것으로 좀 예상은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좀 이게 완화가 될지 이제 그거를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금투세 폐지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상자산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주면 좋겠지만 이제 정부가 이제 이거는 다른 법령이 다르다 선을 꽂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감히 뭘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그 솔라나는 미국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리플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리플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되게 리플은 보면 제 주변에도 리플 강성홀드도 있습니다. 리플 좀 특이하게도 아마 또 이게 또 워낙 또 유명한 곳이고 이제 또 아마 또 어르신들께서도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리플은 좀 중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그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작업 증명 또는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에서 지분 증명의 알고리즘으로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작업 증명이고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리플은 뭐 연합 비잔틴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 같은 경우에는 좀 무작위로 추첨된 검증인이 이제 블록의 생성과 트랜잭션 검증을 통해서 그에 따른 권한과 보상을 얻는 구조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리플의 합의 알고리즘 자체는 여러 검증인들이 원장에 추가할 트랜잭션 세트를 합의한 후 검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플 재단에서 그 검증인 리스트, 유니크 노드 리스트라고 UNL을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약간 리플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검증인이기 때문에 이게 보다 좀더 객관성 중앙화된 거 아니냐라는 네. 이런 이슈들이 좀 많고요. 아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되게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플 재단 자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그렇게 좀 진행하는 이유가 이렇게 좀 약간 어느 정도의 그런 유니크한 검증인들이 있으면은 무슨 51% 공격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이런 해킹을 하거나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좀 안정적인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약간 그거는 약간 좀 가치관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너무 중앙화되었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화되었어도 이에 따른 좀 다른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살펴가며 투자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전반적으로 비트부터 시작해서 이더, 뭐 솔라나, 뭐 리플까지도 이렇게 다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아까 앞서서 좀 그 말씀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네.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네. 지금 만약 한 1억 원 정도 있으면 네. 어떻게 투자를 좀 하시겠어요? 투자 전략.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비트코인에 큰 비중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올 4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까지 이제 비트코인을 좀 분할해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전략이고, 반감기 이후에 한 1년, 2년 이후에 좀 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제 매수한 비트코인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묵혔다가 그걸로 이제 한 두 배 정도의 수익을 거두면은 이제 원금은 회수하고 남는 수익으로만 이제 좀 알트코인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제 좀 수익률을 극대화하면 리스크도 관리하고 수익률도 관리하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아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매크로 시장 측면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에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되게 좀 좋은 시기 라고 또 한번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제도과 제도권이 이제 편입되고 있는 것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미카 법안 등 이제 그 법안들도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뭐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좀 채택을 한다면은 이제 충분히 좀 더 괜찮지 않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베네수엘라인가요? 아 네. 어디더라? 미켈 온두라스도 있고 그다음에 엘살바도르. 아 엘살바도르. 네.
그분도 대단한 게 그분도 이제 수익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나라에서 하루에 네. 하나씩 사신다고 그랬나?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젊은 대통령이신데 참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진짜 투자를 네. 진짜 그렇게 1년, 2년을 끌고 가면서 DCA를 어떻게 보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 예, 그렇구나. 예. 그 아직 그러면은 그 알트코인 전략은 안 나오신 거고요? 하여튼 이제 좀 더 시기를 많이 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지난 연말부터 연초에 이제 각종 이제 회사들에서 이런 크립토 전망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 불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AI와 결합된 블록체인들이 약간 화두가 될 것이다. 네. 작년에 이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챗GPT가 나오면서 AI 월드코인. 네. 어. 그런 것들이 되게 좀 화두가 많이 됐었고 이제 지금 AI를 활용한 블록체인들이 좀 더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실물과 연동되어 있는 이제 뭐 디핀이라고 하는데 이제 RWA라고도 하고요. 리얼 월드 에셋 해서 RWA 이렇게 실물과 연동된 블록체인들이 올해는 약간 붐이 올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되게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섹터들도 한번 잘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부 차원에서 그건 안 나오나요? 코인 이름은? 아 코인 이름은 예.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보고서 한번 또 찾아보면 좋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RWA 예.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네. 하시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은 사실 뭐 1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2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연말인 12월에 57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 상승률로만 보면 한 거의 170% 정도가 와. 되고요. 이제 작년 한 해 나스닥은 43% 상승을 했고 S&P는 24% 상승을 했고 금은 9% 상승했습니다. 사실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만한 것이 없다라고 좀 사실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진짜 젊은 청년분들이 막 그 가상화폐 투자한다고 예. 일부 언론에서는 약간 뭐 사기나 도박이나 예. 뭐 진짜 한 번에 뭐 이런 횡재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제도권에서 움직이고 수익률로도 검증을 하는데 예.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뭐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이건 사기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좀 더 제도권 내에 편입된 자산이다. 그렇죠. 자산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뭐 비트코인은 사기다. 내재 가치가 없다. 주식은 기업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뭐가 있냐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현재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뭐 엘살바도르 등 그리고 온드라스 경제 특구뿐만 아니라 뭐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이 법정 화폐로도 채택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국가적인 채택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는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을 포함한 모든 이제 투자자산 시장은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호황기도 있을 테고 후퇴기도 있고 불경기 회복기가 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은 2013년 그리고 17년, 21년에 호황기를 거쳤었고 이후에 뭐 후퇴기, 불경기 그리고 회복기를 거쳤었습니다. 지금 2024년 현재는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불경기의 후반부 또는 회복기에 좀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사이클 속에서 이제 이 사이클의 흐름을 보면서 트렌드를 잘 파악하면은 충분히 뭐 돈을 벌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오늘 또 이렇게 웅달님을 또 뵙고 웅달 책방이라는 좋은 이런 유튜브에 좀 초청을 받아가지고 해서 너무 네. 영광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웅달님께서는 이제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소리를 듣고 약간 그거를 좀 명확하고 쉽게 좀 이게 보여주신다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되게 좀 많은 구독과 그리고 더 많은 주변 분들께 좋아요, 알람 좀 네.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시청자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유, 별 말씀. 시청자 분들께서는 이제 건강하시고 좀 새해 복을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네. 다음에 또 기회 있으시면 또 한번 시간 내주시면 너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록X의 표상록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